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공익 템플스테이도 더욱 확대합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빛낸 불자 선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체육 발전에 정진하길 당부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선생의 영결식이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황희 장관은 시대의 우울과 그늘을 걷어내고 등불처럼 어두운 길을 밝혔다며 추모했습니다. 불교 전문 교육기관으로 개교해 불교 지도자를 양성해온 동방불교대학이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21세기 불운하 존재와 미래의 어산종장을 꿈꾸며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목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올해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칩니다. 대대적인 홍보는 물론 공익 템플스테이도 더욱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이석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해 템플스테이 운영 20주년을 맞아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마음을 더하다, 마음을 다하다를 슬로건으로 주요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에게 보다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건 물론 그동안의 성과와 의미를 재조명해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새로운 20년을 향한 변치 않는 가치, 성장하는 템플스테이를 상징하는 템플스테이 20년 로고도 새롭게 제작했습니다. 또 20년이 되었으니 20년답게 저희들은 또 국민들에게 또 해외의 한국 문화 콘텐츠를 알림에 있어서 더 좋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했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먼저 대대적인 홍보에 나섭니다. 템플스테이 활성화를 위해 지금까지 협력 관계를 구축해온 기관과 협력을 강화하고 성과 발전 연구 세미나를 열어 중장기 비전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템플스테이가 처음 시작된 2002년 5월을 기념해 20살 축하 행사를 열고 운영 사찰과 참가자가 소통하는 홍보 행사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특히 외교 사절을 비롯한 주요 인사 초청 템플스테이 체험 어게인 2002를 열고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또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는 해외에 맞게 그분들에게 한국의 문화 콘텐츠, 한국 전통 이 불교 문화 사업단에서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더 찾아줄 수 있도록 홍보해주는 그 어떤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나눔 행사가 더욱 확대됩니다. 장애인과 고령자, 한부모와 다문화 가정 등 만 1,000명을 대상으로 무료 템플스테이를 제공해 힐링의 시간을 선사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 2,000명에게 사찰 음식 도시락과 간식 등도 지원합니다. 더 체계적이고 그네들에게 더 이익을 줄 것인가라는 것은 사업적인 문제나 그 참가자들에게 만족에 있어서는 사업단이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교문화사업단은 템플스테이 치유 효과 연구와 20년사 발간 외국인 대상 템플스테이 체험 지원과 통역 가이드 사업 등도 진행합니다. 이 밖에도 해외 유관 기관과 연계해 프랑스와 미국, 영국 등에서 템플스테이와 사찰 음식 홍보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감동 드라마를 쓴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주역들. 그중에서도 우리 불자 선수들의 활약이 두드러졌는데요. 올림픽을 빛낸 불자 선수들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선수들을 격려하며 앞으로도 체육 발전에 정진해 주길 당부했습니다. 이효진 기자입니다. 영미를 외치던 안경 선배 김은정 선수, 석연찮은 판정을 실력으로 이겨낸 스케이트 천재 최민정 선수, 올 겨울 5천만의 가슴을 뛰게 한 태극전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빛낸 불자 선수들과 선수단 임원진들이 어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했습니다. 원행스님은 대회 초반 여러 논란에도 꿋꿋이 전 세계에 한국 스포츠를 알린 선수들에게 격려를 보냈습니다.
더불어 선수들에게 더 따뜻한 후원을 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며 선수들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체육 발전에 힘써주길 기원했습니다. 국기를 선양하고 나라를 빛내신 애국자시고 그런 큰일을 하신 분들인데 모든 분들께 부처님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올림픽 전에도 의성 고은사를 찾아 심기일전한 컬링 김은정 선수는 큰 스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기도로 올림픽을 즐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응원해주는 모든 분들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희가 올림픽이라는 큰 무대에서 즐기면서 게임을 하고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많이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시는 분들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서울 봉은사의 독실한 신자라고 밝힌 쇼트트랙 최민정 선수는 많은 응원만큼 책임감을 갖고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탈하게 올림픽 잘 다녀온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는 걸 느껴서 선수들은 포교원장 접견실로 이동해 올림픽의 기쁨을 나누고 다가올 항저우 아시안게임의 결의를 다졌습니다. 포교원장 범혜 스님은 메달이 아니라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만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메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항상 즐겁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 체육회 임원들께서 애쓰셔서 또 선수들을 잘 보호해 주시고. 유독 부침이 많았던 지난 동계올림픽을 무사히 마친 우리 선수들.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써내려간 선수들의 다음 행보에 이목이 집중됩니다. BTN 뉴스 이효진입니다. 김봉석 변호사가 한국불교와 종단 발전을 위해 100만 원력 결집불사에 힘을 보탰습니다. 김봉석 변호사는 어제 한국불교 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예방하고 승려복지지원과 100만 원력 결집불사 기금으로 총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한국불교의 희망은 조계종에 있는 만큼 조계종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매년 기금을 전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큰 마음을 내줘서 감사하다며 소중히 잘 사용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며 즉시 전쟁을 멈추라고 촉구했습니다. 원행스님은 어제 입장문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자신들의 이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명분 없는 전쟁이라며 상대를 향해 겨눈 잔혹한 총칼을 즉시 거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생이 아프면 부처도 아프다며 우크라이나의 아픔이 우리 모두의 아픔임을 강조하고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조계종은 하루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우크라이나가 일상으로 돌아가길 발언하며 오늘 초하루를 기해 전국 사찰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기원 기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태고종과 관음종도 성명서를 내고 전쟁은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러시아는 즉각 침공을 중단하고 우크라이나와 협상을 시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낸 고 이어령 선생의 영결식이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엄수됐습니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시대의 우울과 그늘을 걷어내고 밤하늘의 별처럼 등불처럼 어두운 길을 밝혔다며 추모했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국제회의장에는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 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을 애도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문체부는 고인을 기리고 예우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으로 영결식을 거행했습니다. 숱한 업적들 속에서 우리의 기억 속에 가장 또렷하게 남아있는 것은 시대의 우울과 그늘을 걷어냈던 장관님의 말씀입니다. 인간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사랑이 깃든 장관님의 말씀은 밤하늘의 별처럼 등불처럼 어두운 길을 밝혀주셨습니다. 이전 장관은 노태우 대통령 시기 문화부가 처음 설치됐을 때 초대 장관을 지내며 문화정책의 기틀을 다졌습니다. 문화인재의 산실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국립국어원을 설립하고 도서관 발전 정책 기반을 마련하는 등 국내 문화 발전에 공을 세웠습니다. 또한 평생을 집필 활동에 몰두해온 문인이기도 했습니다.
행사에는 유족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 전임 문체부 장관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 250여 명이 참석해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습니다. 부스의 시대에서 오늘의 AI의 일까지 선생님의 해안은 먼 미래를 앞서 내다보셨고 새 이론의 창출은 어김없이 실용화되었습니다. 어찌 선생님의 사봉필해를 헤아리겠으며 한우 충동의 저술이 한 줄이라도 읽겠습니까? 말이 멈추었습니다. 침묵의 시간이 왔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는 일이 삶을 진정하게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신 선생님, 메멘토 모리, 이제 편히 잠드소서. 조사와 추도사 이후에는 고인의 업적과 인터뷰 등이 담긴 생전 영상이 흘러나왔고, 이 전 장관이 설립한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와 학생들의 추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연결식 후 고인은 서울추모공원에서 화장한 뒤 충청남도 천안공원 묘역에 안장됐습니다. 문체부는 혁신적인 문화행정가였던 고 이어령 전 장관을 기억하고 문화행정에 대한 고인의 뜻과 열정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1982년 불교 전문 교육기관으로 개교해 불교 지도자를 양성해온 동방불교대학이 제40회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21세기 부르나 존자와 미래의 어산종장을 꿈꾸며 힘찬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고종의 불교 전문 교육기관으로 1982년 개교해 불교 지도자를 양성해온 동방불교대학이 어제 제40회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입학식에는 불교학과 35명, 범패학과 11명 등 모두 46명의 출제가자가 입학했습니다. 제40회 입학생들은 용맹정진의 지혜와 자비를 겸비한 불교 지도자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진리탐구의 용맹정진한 파풍을 조성하여 불교 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함양해 만전을 기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동방불교대학 학장 상진스님은 대승적 보살승과 미래 불교 지도자를 꿈꾸며 입학한 신입생들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진 스님은 신입생들이 40년 역사를 계승해 종당과 불교계, 사회 각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과 부처님의 법음을 전하는 이 시대 부르나 존자와 어산 종장으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본교를 통해 한국 불교의 부르나 존자로 또한 범원 범폐의 어산 종장으로 크게 성장하는 형설 지공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종문장 호명스님은 출가자와 재가자를 아울러 불조의 해명을 계승하고 불교 지도자를 양성해온 동방불교대학의 위상과 자긍심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부종수교와 전불심 등의 사명을 다하는 진취적인 교육을 통해 대승적 지도자로서의 성장을 기원했습니다. 높은 자긍심을 가지고 초정의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미래의 대승적 지도자로서의 종단과 사회를 이끌어 주실 것을. 동방불교대학은 그간 종단을 초월해 전문 인재 양성을 도모하며 지금까지 1,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2년 과정의 신입생들은 코로나19로 불교학과는 전면 비대면으로, 범패학과는 주 1회 대면 수업과 비대면을 병행해 강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53선지식 법회로 널리 알려진 천안 성거산 보명사가 조계종 전 종회의장 성문스님을 초청해 주지 취임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지난 1일 봉행된 법회에는 천안 불교 사업연합회장 임경스님과 동두천 중화사 주지 묘광스님, 대구 용현사 주지 무희스님, 청도 대산사 주지 무진스님, 유병선 대구 불교 총신도 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문 스님은 유교경을 설하며 지족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에서 복이 생긴다며 열심히 수행정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주지 화람 스님은 열 마디 말보다는 한 가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은사 스님의 뜻을 받들어 하심하는 마음으로 보명사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이 온라인으로 신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인권 중심의 복지관을 만들겠다며 인권 모니터링단을 확대하고 차별금지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호 기자입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 방송실에서 촬영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문을 열지 못한 복지관에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어르신들을 위해 한 해 동안 복지관이 어떤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지 영상으로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종로 노인종합복지관은 올해 중점 목표로 인권 중심의 복지관 만들기를 꼽았습니다. 관장 정관 스님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살필 수 있는 인권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키오스크와 전자 게시판, 인권 게시판 운영을 활성화하고 차별금지 선언식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권 지향 복지관을 만들고자 합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은 설문지를 통해서 올해는 차별금지법을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 복지관에서도 차별금지 행위를 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올해 중점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정관 스님이 직접 지도하는 웰다잉 프로그램도 새로운 교육생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죽음이라는 주제를 생물학적인 의미부터 종교적인 의미까지 아우르며 노년기에 꼭 필요한 자아통합감을 높이기 위한 수업입니다. 예비 그 노인들을 대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죽음 준비 교육 프로그램은 우리가 죽음을 어떻게 딱 맞이하자 아니면 죽어서 어떻게 하자라는 것보다는 앞으로 남아있는 생을 좀 더 어떻게 하면 더 멋지고 잘 살 수 있을 것인가. 복지관의 상징적인 사업 중 하나인 종로엔 장금이의 활동과 레시피, 장금이 어르신들의 활동 소감을 담은 책도 출간됐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종로 장문화 축제와 함께 출판 기념회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종로엔 장금이 어르신들께서 된장이라든지 고추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만들고 음식도 많이 해서 알리고는 했지만 이번에 처음 결과물로 책을 냈습니다. 이외에도 스마트 케어 시스템을 활용한 원스톱 건강 안전 서비스 제공, 고위험군 대상 안전망 강화 활동,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대면 건강 특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맞춤 프로그램도 준비했습니다. 정관 스님은 2018년 세운 5개년 중장기 계획에 마침표를 찍는 해가 될 것이라며 어르신들의 즐거운 노후 생활을 위해 올해도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부산 금강불교대학이 교법사과와 불교학과 124명의 수료생을 배출하고 불교학과 초급과정에 76명의 신입생을 받았습니다. 부산 금강불교대학은 지난달 26일 삼광사 직관전에서 2021년도 수료식과 2022년도 입학식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부산 금불대는 교법사과 54명과 불교학과 중급과정 70명이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수료했습니다. 총무원장 문덕스님은 배운 대로 실천하는 게 불자의 삶이고 그 길을 꾸준히 가다 보면 개인의 삶이 행복해지고 사회가 건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학장 영재스님은 나와 남을 모두 이롭게 하는 천태불자로 거듭나고 금불대 동문으로 세상을 연화정토로 만들어가는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날 불교학과 초급과정에 76명의 신입생이 입학했습니다. BTN 부따회 광주불교 사찰 순례단이 불기 2566년 이민년 방생법회로 올해 첫 순례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7일 코로나19로 순례를 중단한 지 2년여 만에 재개한 방생법회에는 백신 3차 접종자와 PCR 음성 확인자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지도법사 광주 관음사 주지 소훈 스님과 회원들은 서산 방조제 일원에서 미꾸라지 천여 마리를 방생하며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이어 조선 무학대사가 창건한 곳으로 알려진 간월암과 부여 대조사를 참배하고 석조 미륵보살 입상 앞에서 간절한 소망도 발언했습니다.
순례단은 백신 3차 접종자와 PCR 음성 확인자를 대상으로 오는 3월 19일 안면도 안면암과 꽃피는 절로 구법 순례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조계종 총무원 사회부가 2022년도 불교 시민사회단체 사업 공모에 선정된 6개 단체를 공개했습니다. 선정된 단체는 장애인 불자 모임인 보리수 아래, 광주 증심사 부설 무등 문화마당,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 사단법인 한국사찰림 연구소, 울산 불교 환경연대, 배달 종사자 노동조합 라이더 유니온입니다. 단체들은 올 한 해 동안 사회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장애인이 가기 좋은 절, 조사 연구 사업, 나의 몸 지킴이 활동 등을 펼칠 예정입니다. 불교의 대사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회 실천 모범 사례를 확산하기 위한 이번 사업 공모에 총 13개 단체가 접수했습니다. 3월 3일 목요일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